토믹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2천 원 그리고 10% 보유하고 계신데 지지 가격과 반등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그랬고요. 지금 보니까 8월 1일부터 8월달 내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본다면 근데 차트상으로는 봤을 때 어제가 2024년 직전에 저점을 깨트리고 내려간 구간이라서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트와 수급의 분위기는 다르다 보니까 이거 뭐야? 라는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자, 지누믹들이 사실은 그 1년 전부터 해서 만 원 중반에서 3만 원 사이에서 네. 계속 왔다 갔다 점차 수렴을 해 가다가 최근에 시장과 함께 뚝뚝 떨어졌거든요. 네. 회복 빠르게 가능할까요? 이거 궁금합니다.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전문가님 지노믹트리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지지랑 반등을 어떻게 보면 좋은 건지 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전체 진단 혹은 이제 암 조기 진단 사업을 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일단 지노믹트리가 1분기까지 계속해서 좀 영업 손실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하반기에 제약바이오를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수혜주로 꼽고 계시잖아요. 현재 대선이 미국 대선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미국 대선에 대한 수혜주로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꼽히고 있고 하반기에 상당히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일단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오려면 확실하게 또 성장성을 보여줘야 제약바이오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비만 치료제라든지 뭐 혹은 뭐 코로나 지금 또 상승 나오고 있는 진단 키트라든지 결국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무언가 확실하게 시장이 성장하거나 혹은 이제 그 업황이 확실하게 성장 기조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지금의 뭐 진단 키트처럼 확실하게 뭐 테마를 형성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또 어느 정도 속해 있어야 확실하게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일단 올해 바닥 잡고 어느 정도 내년까지는 또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당장에 얼마나 이제 이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예측이 거의 이제 대부분이고 결론적으로 실적이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눈에 띄는 실적 성장은 보여주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뭐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이 어제 너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추세가 깨진 상황입니다. 또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깨졌고 일전에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 저점 구간에 현재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바로 이제 또 바닥 잡는다라고 해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주는지를 봐야겠죠. 15,000원 구간에서 약 한 17,000원 구간까지 확실하게 좀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면서 바닥을 잡아주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노믹트리는 저는 상승 시에는 한번 그냥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보게 되면은 2만원 구간 이후부터는 굉장히 매물대가 두터워요. 그러면은 이 구간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지노믹트리가 정말 확실한 성장성을 보여주든지 아니면은 뭐 시장의 어떤 이 흐름을 무시하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올해에는 지노믹트리가 그러한 이제 이 실적 성장이나 혹은 테마에 대해서 속할 수 있을까? 확실하게 무언가 좀 시장에서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을 나올 수 있는 힘을 받아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 최선의 대응은 먼저 15,000원 구간에서 17,000원 구간까지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주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마 반등이 나오면 2만원 근처 정도 구간까지는 어찌됐든 내년에 그래도 실적이 조금 올라올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한 차례 정도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는 2만원 근처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이 구간을 바로 뚫어주기는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정리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조금 더 수익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봤다가 반등 시에 2만원 근처 구간에서 매도 후에 조금 더 시장에서 확실하게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이 지노믹트리가 한참 좀 기대 종목으로 바이오 종목 중에서 좀 눈여겨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15,000원에서 17,000원 구간에 바닥을 잡아주는지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고 2만원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사인 주셨으니까요.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